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오늘로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유엔 사령부는 이름도 낯설었던 머나먼 땅, 한국의 자유를 지키다 숨져간 전 세계 참전용사들의 사연을 모아 일부를 공개했는데 가족에게 전해졌던 안타까운 전사 통지서를 비롯해 포로로 지낸 2년여 참혹했던 생활 등 한국전쟁의 여러 모습들이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첫 소식 김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밀고 밀리는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던 1951년 겨울. 캐나다 제1 패트리샤 공주 경보병연대 소속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케네스 노튼 이병의 가족에게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1951년 11월 7일자 전보에는 노튼 이병이 이틀 전인 5일 전사했다는 내용이 선명하게 적혔습니다. 노튼 이병은 전사하기 전 아끼던 여동생에게 엽서를 보내 답장하지 않으면 화낼 거야 라는 장난기 섞인 농담으로 가족들을 안심시켰는데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된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사망 전보를 받은 노튼 이병의 어머니는 가슴에 한을 맺은 채 2년 뒤 세상을 떠났고 아들과 아내를 잃은 아버지도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유엔사에 사연을 제공한 밀리 여사는 회상했습니다. 19살의 나이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토미 클로시. 영국 육군 산하 왕립포병 제170 독립박격포대 소속이었던 클로시는 글로스터 고지 전투, 이른바 임진강 전투에서 3일 동안 벌였던 중공군과의 치열했던 전투를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당시 중공군의 포위대 동료 59명이 사망했고 클로시 등 526명이 붙잡혀 포로 수용소까지 600마일을 걸어갔으며 그 과정에서 중공군은 중상자들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후 34명은 포로 수용소에서 사망했다며 참상을 전한 클로시는 생환 뒤 지금까지 한국전의 경험을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한국전에서 무사히 생환해 약혼자와의 약속을 지킨 유엔 파견 네덜란드 대대 소속 쿠스 하이쿱 씨의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하이쿱 씨의 딸 폴린 여사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 두 사람이 한국전 동안 주고받았던 수백 통의 편지를 뒤늦게 발견했다며 편지 뭉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유엔 사령부는 현재까지 한국전쟁의 대표적 고지전인 펀치볼 전투에서 미국 육군 로버트 페럿 중사의 사연 등 모두 27건의 사연이 도착했다면서 오는 9월까지 한국전쟁 참전 사연 공모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사령부는 한국전 당시 전 세계에서 참전한 각국 군부대들을 지휘하기 위해 창설돼 현재까지 한반도 정전체제 관리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유엔 사령부는 한국전쟁 70년을 맞아 한국전쟁을 더 이상 잊혀진 전쟁이 아닌 반드시 기억되는 전쟁으로 바꾸는 것이 사연 공모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은 미한 양국 국방부가 한반도 평화 수호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미한 국방장관은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남북 9.19 군사합의 등에 따른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미한 국방부는 힘들게 이룬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또 6.25 한국전쟁을 통해 미한 군사동맹이 피를 나눈 혈맹이 됐다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 보장을 위한 연합 방위태세 유지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으며 에스퍼 장관은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약속을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한의 3국을 비롯한 다자 안보 협력을 통해 동북아 평화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정보 공유와 고위급 정책 협의, 연합 훈련 등을 통해 평화와 안정을 지속적으로 증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대행은 최근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도발적 행보를 두고 오늘 밤이라도 싸울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만이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된 비핵화, 즉 FFBD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비 차관보대행은 24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전략적인 측면에서 매우 예측 가능하고 이해할 만한 상대이지만 전술적으로는 무슨 일을 벌일지 한치 앞도 내다보기 쉽지 않은 가장 어려운 상대 가운데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동을 불과 수시간 전에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하고 이럴 때일수록 대북 감시 태세를 구축하고 어떤 위험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은 70년 전 미군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와 사람들을 수호하기 위해 피를 흘려야만 했던 나라가 더 이상 아니라면서
미래의 미한 관계는 계속 한반도 방위와 대북 억지력에 초점을 두고 보다 넓은 국제적인 범위에서 역내 방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으며 그렇게 돼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백악관에서 있었던 일을 회고록에 담아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회고록이 공식 출간됐는데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놓고 미북 정상 간 회담과 전후 긴박했던 상황들, 또 대북 제재의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들이 담겼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회고록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차 미북 정상회담 하루 전까지 기대와 우려를 반복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정상회담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은 볼튼 전 보좌관에게 회담 실패를 예견하다가 얼마 뒤 이것은 홍보 연습이라며 실속 없는 공동선언에 서명하고 승리 선언을 위해 기자회견을 연 다음 싱가포르를 떠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을 했고, 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거짓으로 가득 찼다며 우리에겐 금요일에 가할 수 있는 300개 이상의 추가 제재가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적었습니다. 회담에서 문제가 생기면 추가 제재로 북한을 옥죄할 수 있다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정작 정상회담에선 김 위원장의 요구대로 미한 연합훈련 축소를 받아들이고 또 북한이 원하는 행동 대 행동 접근법에도 일부 동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게 볼튼 전 보좌관의 주장입니다. 같은 해 7월 6일 폼페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지만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신뢰 구축은 허튼 소리라며 화를 냈고, 폼페오 장관도 북한 행동이 모두 제재를 약하게 하기 위한 시도였고 전형적인 늦추기 전략이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은 대북 제재를 둔 본격적인 줄다리기 자리였습니다.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제재 완화를 요구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정치적 파장까지 언급하며 거절하고 부분적 제재 완화로 수위를 낮췄지만 김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회담은 결렬됐습니다. 미북 정상의 세 번째 만남인 판문점 회동은 당시 만남을 한국이 포함된 3자 회동으로 만들려는 한국의 설득 장면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는 3자 회동이 불가능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을 맞이한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기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어 했는데 폼페오 장관 등은 북한 측이 원치 않는다며 이를 고사합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때도 3자 회담을 시도했었지만 당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이를 거부하며 무산됐었다는 게 볼튼 전 보좌관의 설명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회고록 상당 부분이 사실을 크게 왜곡했다면서 특히 정부 간 협의를 일방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외교 원칙을 위반해 양국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사실이 아니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John Bolton has completely discredited himself. Multiple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s are on the record exposing his lies. And even the media seems to have taken note of John Bolton and how ridiculous some of the things he said, the reviews that his book have gotten.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회고록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기밀을 다뤘다며 볼튼 전 보좌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볼튼 전 보좌관의 주장은 자신이 본 것과 다르다고 일축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볼튼 전 보좌관을 무능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며 책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희생한 참전 용사들을 기렸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24일 한국전쟁 70주년 영상 메시지를 통해 6.25 한국전쟁은 공산주의에 대한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억압에 대한 자유의 승리였다고 평가하고, 미국과 한국은 한국전쟁의 비극을 함께 극복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역동적인 동맹 가운데 하나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지난 70년간 자유롭고 번영하는 국가로 발전한 것처럼 미한 동맹도 변화하고 발전해왔다면서 양국이 심각한 도전과 위협에 함께 맞서야 하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토대이자 역내 안보와 안정의 핵심 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한국이 최근 미군 참전 용사들에게 마스크를 기부한 것은 양국 간 변함없는 우정과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사례라고 평가하고, 전쟁에서 함께 흘린 피로 단단해진 미한 동맹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유일한 평화적 통일 해법은 북한 주민이 외부 정보를 접하며 통일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도록 하는 방식이며 이를 통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탈북민 출신 태영호 한국 국회의원이 밝혔습니다. 전직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 의원은 24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6.25 바로 알기 토론회에 참석해 독일의 통일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서독이 동독을 일방적으로 흡수 통일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서독의 TV를 몰래 시청하며 문화에 매료된 동독 국민들이 통일을 추진했다고 지적하면서 외부 정보의 북한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은 유년기에 북한에서 미국을 미제, 처부서야 할 대상으로 교육받았으며 6.25 한국전쟁도 미제의 침략으로 알고 자랐다면서 이후 외교관이 되기 위해 외국어 학습을 하며 본 서방 세계의 영화들을 보면서 북한에서 받았던 사상 교육에 의심을 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